저하고 전혀 반대인 화를 한 번도 안 낸다는 인물에 쫓아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성격 변화가 굉장히 심한 인물인데 그 한주승은 전혀 표현을 안 하는 인물이라 제가 지금 삶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 이렇게도 사는 분위기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고 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 네. 그 화났을 때 몇 박수는 누구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. 그걸 참아내는 인내력이 어떨까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 실제 현실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대본에 보면은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마지막 대사에 대한 그 표현법이 전혀 다른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금 잠깐 나오는 장면에서도 아차 싶었던 게 그 제 표정 속에서 나오는 저는 알거든요. 화를 너무 좀 낸 것들이 아 좀 실수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아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의 이 표현법이 이런 법이구나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본 보면서 다시 아 이런 삶의 분들도 있구나 그러고 제가 지금 다시 배우면서 지금 촬영을 임하고 있고요. 평상시에 지금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대화를 안 한다든가 될 수 있으면 집을 안 나간다든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